네, 이곳은 체험 삶의 현장이 아니라 아반떼 차주님이 일하시는 회사입니다. 정든 아반떼를 파신다 그래갖고 이거 몇 년 탔죠? 이거 한 6년? 6년! 저한테 사갖고 6년 동안 6년 동안 센터 들어간 적 딱 한 번도 없어요. 센터 들어간 적 고친 적이 없다고 6년 동안? 고친 적이 없어요. 뭐 그때 뭐 미션 한 번 아, 처음에 미션은 처음에 보증기간 수리 있을 때 AS 받은 거? 네, AS 받은 거. 와, 이게 지금 몇만 킬로예요? 12만 8천? 몇 년식이에요? 전 10년. 10년식에 12만? 근데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 그때 미션 AS 한번 받은 거 빼고는? 뭐 제가 잘 판 거네요? 저 자기 돈 들어간 게 없으니까. 어, 이게 뭐야? 어, 녹슬었는데 이거 100만 원 감가. 안 팔아. 좀 그래도 군데군데 흉터가 있습니다. 어떻게 6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타지 차를? 엔진 오일 교환하고 뭐 미션 오일은 교환했나요? 아니, 미션 오일도 교환 안 했죠. 교환 안 했어요? 사셨을 때가 몇 킬로였어요? 샀을 때가 4만 5천인가? 4만 5천에 이제 미션 오일을 교환할 때가 됐다. 이거를 내가 센터 그 보증기간에 있을 때 미션 한번 수리했다 그랬잖아. 네. 그때 미션 수리하면서 내가 이랬거든. 이 미션 오일은 얼마씩 가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거기 센터에서 이건 반 연구죠. 반 연구. 그런 얘기하죠. 가를 필요가 없다고. 네, 뭐 그런 얘기예요 요즘은. 아. 그래가지고 뭐 그때부터 여지껏 미션 오일은 가른 적 한 번도 없고. 그럼 엔진 오일만 엔진 교환하고. 엔진 오일하고 뭐 패드 네. 교환하고 타이어 교환하고 네, 그때 이거 내가 팔았을 때 6년 전이라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단순 교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짝이나 뭐 이런 거. 아, 처음에 내가 가져올 적에 네. 문짝인가 본네트인가 뭐 그때 한번 수리를 한 적이 있었다고 아무튼 맞죠. 그러니까 그 과거에 한 번에 단순 교환 정도는 있다. 큰 사고는 없어도 그 본인도 사고 안 나셨죠? 아, 사고는 났죠. 났어요? 어디요? 내가 박은 게 아니라 뒤에서 맞췄지. 볼까? 이거 트렁크 한번 가른 거야. 어, 트렁크로 교환했네요. 네, 트렁크 갈았어요. 트렁크가 쑥 먹었으니까 뭐 트렁크만 교환했나요? 트렁크만. 오, 여기 백판은 멀쩡하네. 네. 아반떼를 6년 동안 탔습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이 영상을 찍냐면 인터넷에는 현대기아를 까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요거 지금 파는 이유가 신차 구매잖아요. 뭘로 사셨죠? 소렌토 MQ4. 그러니까 신형 소렌토. 네, 신형.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얼마 주고 사셨어요? 지동수에 다 해서 4,500? 4,500. 그러니까 뭐 4천만 원대인데 그러면은 사실 중고차로 사면 수입차도 살 수 있잖아요. BMW X5도 살 수 있고 SUV면 살 게 많은데 다시 현대기아를 산 이유. 당연히 유지보수지. 유지보수. 연비 좋고. 연비 좋고. AS 싸니까. AS 싸고. 그리고 워낙 나는 원래 승용 세단 이런 거보다는 SUV나 뭐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요번에 이제 고민 많이 했죠. 근데 아, 엄청 많이. 예, 왜냐면 그 가격이면은 막 눈에 보이는 게 많잖아요. 와, 이 가격이야? 처음에는 이 가격에 막 중고차도 생각 엄청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야, 선택지가 엄청 엄청 많죠. 예. 진짜 나도 한번 수입차도 타볼만 하고. 6년 동안 중고 아반떼를 사갖고 타면서 만족을 하셨어요? 아, 엄청 많이. 이거 갖고 전국 팔도 다 돌아다녔어 이걸로. 만족을 하셔서 그러면은 다음 선택도 현대 기아가 된 겁니까? 그거는 좀 난감하네. 왜요? 왜? 일단 나는 뭐 현대기아 사람들이 막 신나게 욕을 하고. 근데 당사자는 어땠어요? 이거 탄 당사자는? 나는 뭐 좋았지. 괜찮았잖아요. 네. 뭐 나는 나한테는 솔직히 제일 좋지. 잔고장 없으니까 뭐 전혀 문제되는 것도 없고. 네. 고장이 나거나 하면은 당연히 그 메이커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지지만 네. 나는 타면서 잔고장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거 뭐 내가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유가 없지. 현대 직원도 아니고 저도 현대차를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예전에 팔았던 차고 다시 사러 왔는데 이 과정을 알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현대기아 하면은 온라인상에서는 굉장히 쓰레기 취급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 아니다 이렇게 중고차를 사갖고 잘 타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걸 좀 저는 알려드리고 싶어갖고. 저는 테슬라를 타고 있고 가족용 차로 저 펠리세이드 중고를 알아보고 있는데 현대차가 최고 베스트는 아니다. 그리고 수입차 대비 주행 감에서 떨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안 나오는 성능도 있는데 그냥 패밀리카로 타시는 분들이 이걸 갖고 뭐 고개 운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과속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상적으로 출퇴근을 하고 가족끼리 나들이를 갔을 때 과연 불편함이 있냐 했을 때는 없다. 충분하다. 괜찮다. 그리고 유지비도 저렴하다. 뭐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산 증인을 데리고 왔고 뭐 그런 간단한 내용입니다. 난생 처음 이제 신차 사시는 거잖아요. 아, 생애 첫. 내 생애 첫 차로 또 기아 소렌토를 선택을 하셨고요. 아반떼는 굉장히 만족을 하시면서 타셨습니다. 맞죠? 아, 혹시 하실 얘기 있나요? 정말 아반떼 중고로 알아보신 분들은 일단 가격 면에서 그리고 그 가성비라 그러잖아요. 가성비. 일단 돈적인 부분에서 정말 타면서 이 아반떼만 그런지 몰라. 뭐 너가 잘 차를 좋은 걸 나한테 줘가지고. 아니 그 솔직히 복불복이에요. 제가 아무리 잘 골라도 일단 베이스가 좋아야 되는데 일단 잔고장이 확실히 없으니까 센터 들어갈 일이 없어 진짜. 수리비가는 전혀 생각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소모품. 그거 말고는 정말 만족하고 여지껏 잘 탔죠. 그러니까 아반떼 추천하시는 거죠? 추천하죠.
저희도 사실 그 제가 중고차 판매를 하면서 아반떼가 정말 많이 팔리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생각보다. 차주님과 인터뷰 짧게 했고요. 사회 초년생분들은 비싼 차 굳이 보지 마시고 아반떼 MD 중고 정도만 해도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기 때문에 그 중고차를 가장 잘 파는 업체가 위에 예스카라는 그런 업체가 또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사회 초년생분들에게 아반떼 MD는 정말 가성비 넘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라는 걸 끝으로 고맙습니다. 네. 잘 타셨죠? 좋은 분께 판매하겠습니다. 네. 네. 좀 아쉽죠? 기계가 정이 들어. 네. 또 보내려고 하니까. 맞아 맞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주말에 이 차 타고 또 가족들 다 채우고 인사나 하라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